당신의 단어에 안마의자를 넘어 디자인 체어, 내가 찾던 릴렉스 체어. 일상에 지친 몸을 릴렉스. DMB, MP3, 아이팟, 라디오, 영화, 홈, 내비게이션. 내비게이션, 블루투스, DMB, MP3, 아이팟, 라디오. 수소차에 들어가는 수소는 기체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높은 압력으로 꽉 이제 눌러서 압축을 한 다음에 탱크에 넣어서 운반도 하고 뭐 충전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예. 이 수송을 위한 압축 설비가 고장이 난 겁니다. 이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은요.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생수소를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철강이나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수소 부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수소 생산업체 한 곳에서 작은 문제가 일어났는데 이게 전국적인 공급망이 흔들렸다는 점이거든요. 예. 그만큼 이게 우리 수소 공급망의 취약점을 좀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사실 좀 접근할 수 있는 뭐 이런 사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했습니까? 네, 뭐 지난 24일에 일단 업체들을 좀 불러서 긴급 회의를 열었고요. 예. 28일에는 약식으로 간담회를 열고 현황을 요청해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수소를 가져와서 대체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단축 운영이 시작된 지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예. 오늘 기준으로도 중부지역의 대부분의 충전소들이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요. 그런데 다만 이번 사태가 급한 불은 껐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옵니다. 네. 우리 정부가 수소차 쪽을 좀 강하게 구한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을 선도하고 또 수소 생태계 조성하게 또 홍보도 많이 했는데 가격도 오르락내리락하면 아무리 친환경차라고 해도 이 차를